반갑습니다. 연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거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매일 매시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고요? 바로 손소독제와 세정제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 이번 영상은 뒤에서 소개드릴 기업과 관련된 코로나 필수품으로 운을 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산업이 본격화된 지 무려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쟁이나 금융위기로 시장이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규모를 확장해서 2017년 세계 8위를 달성할 만큼 성장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화장품 소비가 줄었고요. 자연스럽게 성장세였던 시장 규모 역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반대로 이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손소독제와 세정제가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실제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던 기간 동안 손소독제 매출이 SSG닷컴에서는 245%, 11번가에서는 29%, GS25와 CU, 이마트24에서도 각각 25.4%, 13.3%, 10.6%가 증가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 어떤 성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냐 하면 계면활성제가 포함이 되거든요.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빠질 수 없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계면활성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화학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바로 미원상사예요. 1959년에 설립된 미원상사의 첫 시작은 황산, 분말 유황과 같은 기초화학 제품 생산이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원재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투자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계면활성제를 비롯해서 감광제, 자외선 안정제 같은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제품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죠. 연구개발에 얼마나 집중했냐 하면 연구개발비가 무려 상위 1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될 만큼 현재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을 거듭하면서 첨단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미원상사. 이 기업을 좀더 제대로 이해해보기 위해서 경인화공약품이 설립됐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인화공약품은 미원상사의 창립자인 김진밭 회장이 서울에서 설립했던 화공약품 도매사이자 미원상사 설립의 계기가 됐던 기업입니다. 전국에 거점을 둔 경인화공약품이 꾸준히 성장하고 공급 물량 역시 크게 늘면서 수입 업무를 전담할 무역회사가 필요해져요. 그리고 이게 미원상사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미원상사 설립 이듬해인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사회와 산업 모두 혼란스러웠고요. 이후에도 군사정변이나 화폐개혁 등이 이루어지면서 외화 수급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해진 미원상사. 고민 끝에 황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황산은 화학산업의 가장 기초 원료이자 수요가 많은 물질이었거든요. 물론 이 역시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국내 공업계 전반에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황산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만큼 황산 공장 설립에 이어서 분황 생산 등의 품목 다변화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시 락키화학이었던 LG생활건강의 의뢰를 받아서 분말 합성세제 원료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현재 미원상사에서 매출액 40%를 차지하고 있는 계면활성제 시장에 진출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감광제 분야의 연구개발도 시작하는데 이것이 전자재료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와 관련된 현재 시장 상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편 국내 최초로 계면활성제를 생산했던 회사가 동남합성이에요. 그런데 이 동남합성과 사업상 연관이 지속이 되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마침내 인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미원상사와 일부 시장이 겹치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원상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계면활성제 부문 경쟁사 인수와 생산 능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죠. 뿐만 아니라 2011년에 미원상사는 특수화학 사업부를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로 분사시키는데요. 당시 미원상사의 특수화학 사업부 제품에는 핸드폰이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각종 필름 등의 코팅에 사용이 되는 에너지 경화 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제품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글로벌 수준의 근접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있었죠. 자, 그런데 왜 분사를 진행한 걸까요?
바로 정밀화학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업 확정에 집중했고요. 결과적으로 시카고,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사업장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매출액 3,777억 원 중에서도 76.3%를 해외에서 벌어들일 만큼 성장하죠. 뒤를 이어서 기능화학 사업부가 미원화학으로 분사되는데요. 제가 초반에 미원 상사가 뭘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황산, 분말유황과 같은 기초화학 제품 생산이었습니다. 이 시장을 담당하던 것이 바로 기능화학 사업부였는데 미원화학으로 분사된 이후에도 전자급 황산, 분말유황, 계면활성제 등의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고요. 전체 매출액 중 66%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동시에 2019년 기준 매출액만 1,547억 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미원 상사는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면서 현재 미원 홀딩스를 시작으로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 동남합성, 미원화학, 태광정밀화학, 비드테크 등의 관계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화학, 전자재료, 고기능성 화학소재, 폴리머 첨가제, 렌즈 모노머, 에너지 경화, 기초화학, 접착 증진제, 기능성 펩타이드처럼 첨단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원 상사와 관계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면서 2019년 매출액 기준 9,898억 원과 낮은 부채 비율, 우수한 자산 건전성을 보유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 미원 상사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원 상사와 관계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성장 곡선과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원 상사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생활화학 제품은 국내 최대의 종합 계면활성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요. 생활용품과 화장품의 주 원료인 계면활성제뿐 아니라 산업용 첨가제와 섬유 공정에 적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생산, 공급하면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글로벌 공급자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초반에 코로나19로 화장품 시장이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요. 동시에 바이러스 프루프라는 신시장이 열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메이크업 제품 수요는 줄었지만 손소독제나 구강용품처럼 다양한 위생제품의 매출은 증가했고 또 증가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주요 성분인 계면활성제 역시 영향을 받겠죠. 이 외에도 코로나19 소외산업으로 구분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미원 상사의 매출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재료의 매출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에서도 미원 상사와 관계사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은 에너지 경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기존 열경화 방식과는 다른 환경 친화적 에너지 경화 방식으로 특수 모노머, 올리고머, 복합 기능성 폴리머 등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 코팅, 잉크, 접착제 분야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기술과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태광정밀화학은 타이어 업계의 레디얼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필수로 사용이 되는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접착 증진제인 TBA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41개국의 글로벌 타이어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산업과 정보전자 소재형 유기금속 화합물, 전자기기 카메라 모듈 및 전자 부품 접착제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원 상사와 관계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미원 상사와 관계사는 모두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직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세요.